올라가 끌라. 고장 나서 못 간디. 못 갔다니. 뭐. 고장 나서 못 갈게. 이리 걸어가야지. 걸어가지 그러면. 야. 응. 고장 났대. 고장 나서 못 간대. 사람 죽었다. 가만 있어 거기가. 아이고, 아까 잘했잖아. 잡으려 빨리. 내 약간 소박 다 깨지고 공굴러 내치고 소박. 내 약간 소박 공굴러 내쳐서 다 깨지겠대. 사람 안녕하던데. 주방이. 주방은 무슨 하고 다 다르라. 수박을 좀 잘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따 거기다 담배에서 줄로 묶었는데 줄에서 내 질이 경사돼갖고 안 좋으니까 그래요. 어따 내 약간 수박 못 묶었다 이제 다 부사잡에서. 그 수박이 안 깨졌다 그래도 묵으라고 그래도 안 깨졌네. 수박이 안 깨졌어. 하나 여기다 좀 내놨겠다. 여기다 실고 꽂고 가야지. 얼른 오시오. 언니 와서 이거 좀 풀어주시오. 나 못 가겠어. 풀어 못 가겠어. 야. 어메. 가자. 가자. 에이. 완전 내가 말이구만 말. 황소. 황소요. 옛날에 내 아까도 없어가지고 지게로 전부 저올렸죠. 사람이 지게로 전하려고 연하려지 머리로. 내 아까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머리로 다 연하려지. 다 엄마들이 머리에 이고 아빠들은 지게로 쥐고 그러고 다 올렸죠. 그래도 여기서 이 섬을 안 버리고 끝끝내 살고 있어요. 완도 바다 끝자락 소모도는 0.8제곱킬로미터 넓이에 달랑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자동차와 아스팔트가 없는 대신 경사진 담쟁이길이 정다운 곳. 소모도는 복잡한 세상의 속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천연 무공해 섬입니다. 가서 쭉 밭에 가서 이제 박춘엽 할머니 댁에는 서울에 사는 손녀가 휴일을 맞아 오랜만에 내려와 있습니다. 안 되면 소모도 섬은 어떤 섬일까요? 공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자연 느낄 수 있는 거. 그래도 우리 손주들 보는 또 맛이 또 좋으시죠? 좋지라 이러고 보면은 그러니까 가면 서운하고 가면 서운하고 데리고 와서 있으면 좋고. 네. 할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요? 응. 이자 행자 자자예요. 박자제. 박자예요? 응. 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박? 춘자. 춘엽. 춘. 춘엽. 할머니 성함 좀 헛갈리면 어떤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가 돌아가는 날이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저 섭섭할 뿐입니다. 이제 다음 방학 때나 돼야 또 보겠지요. 고사리 같은 손 마음껏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애들 태우고 갈 배가 도착하나 봅니다. 아가 다녀봅시다. 전화해. 할머니 하나 뭐 다녀. 갈게 엄마.
가라고. 오늘 가라고. 자식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건 섬에 사는 부모들의 숙명입니다. 오늘따라 완도 바다 끄트머리에 위떨어져 있는 이 오지 섬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섬으로 돌아온 자식도 있습니다. 소모도 노인회장 최종수 씨는 10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세월을 낚는 강태공이 됐지요.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혈혈단신 내려왔기에 돈 버는데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 두어 마리 밥상에 올릴 물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생각 내가 죽을 걸 또 생김이 다 좁혔어. 생각 우리 가을에 겨울에 김장하고 월동준비 김장할 때 이거 안 들어가 맛이 없죠. 세 마리 한번 낚고 몰라. 뭐 여기 물때 아니야 지금. 물때 아니다. 쟤 나한테는 문다. 그거 놈이지. 한 마리 걸렸어요 지금. 저 두 마리. 뭐 이제 낚싯대가 비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머니 드릴 반찬거리는 이미 확보했으니까요. 돈 안 받나요? 예, 진짜 존말하면 효도죠. 자기 하는 사업 개인 저 택시였는데 다 버려버리고 왔으니까. 예, 어머니가 좀 노후에 많이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도 불편하고 밥에 잡수기도 힘들고. 저 대통령이 오라고 협우상 받아요. 협우상. 저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없어요, 진짜. 그가 환갑 넘겨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는 올해 아흔 되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소모도는 꿈에도 못 잊을 고향이었지요. 예, 옛날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학창 시절 때 집에서 옷 벗고 팬티도 없이 선차에 내려가서 모여가는 시절,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시절이 한 6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계시나? 어디 가셨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계셨네 집에. 나는 어디 가신 줄 알았지만 여기 고기를 예 잡아왔습니다. 어디다만 잡았구만 그거는. 어머니 드리고 금방 또 어머니 해드릴게.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맛이 어때요? 맛있죠? 맛있다잉. 예, 맛있게 잡수세요. 해자죠, 해자. 어머니가 웃으셔도 아들은 심란합니다. 이런 저녁상을 얼마나 더 차려드릴 수 있을까요? 부지런한 부녀 회장님은 오늘도 바쁩니다. 미진아, 고운 손님들 어머, 국길이고 해무침 말랐게 밑 조금씩 거들어왔는데. 있어, 저기 줄까? 보시니 대고 주제. 그래, 보시러기요. 보시러. 내일 섬에 자원봉사단이 들어옵니다. 손님 대접을 위해 소모도 특산 미역을 출염하러 나선 길입니다. 내 몫이 그래. 이럴 때보다 안 된다, 그럴 것 같아.
우리 많이 여름을 줄게. 가는 길에 담벼락에 열린 호박도 하나 따고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다들 귀한 손님 접대에 마음을 보탭니다. 들고 와. 들어가 들어. 그러면 들고 데리고 댕긴다고 손남이 이거 없을게 아쉽다. 데리고 댕긴다고 눈치하고 때리고 그래요. 망가게 지금 미진가 호박 열었는가 그래서 인자 두개 이거든지 그래. 노인들만 사는 의진섬 봉사단의 방문은 마을 전체의 경사입니다. 완도군청 요새 봉사활동을 오게 되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식사를 마치셨으면 지금 회관으로 나와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70 미만 된 남자분들은 현장에서 내려가서 구역적 운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대규모 군청 자원봉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이러다 섬 가라앉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부장님 내가 고쳐버려야지 또. 어때 감사합니다. 다행히 고장났던 승강기가 고쳐져 마을 입구까지는 편히 짐을 옮기게 됐습니다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네요. 안 푸시려야 되는데. 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 자세가 안 나와. 기사가 아니라. 선수의 기사가 자세가 안 나온다. 봉사단은 구석구석 방역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노환이 있는 주민들은 의료 봉사팀이 제일 반갑습니다. 그 관절염제 그 약이랑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종합병원 가서 한번 정확히 보고 처방 받는. 폐교된 학교 공터가 임시 미용실이 됐습니다. 손님도 주고 자 이쁜 놈 주고 또 누가 필요하요? 그런 것은 괜찮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쁘셨겠어요. 이걸로 예쁘다 같아. 고맙네. 고마워. 오랜만에 할머니들도 마을도 꽃단장을 합니다. 이곳 저곳 많이 다녀본 자원봉사자들이지만 소모도 같은 천연 무공해 섬은 처음이라지요. 손이 안 닿았잖아. 손. 때가 자연이에요. 자연. 손 때가 안 닿았어. 완도도 이렇게 자연스럽기는 해도 이렇게 정말로 그 속에 자연이네요. 자연 그대로. 보석 중에 보석 진주. 하나 둘 셋. 섬 내 최고령자인 노인 회장님의 어머님께는 특별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고맙네. 세계까지 세계. 엄마 누워봐. 오이야 뭐. 안돼 안돼. 만세 만세. 이제 고마운 손님들에게 소모도 자연산 미역으로 끓인 미역국을 대접할 시간입니다. 아, 우리 아들이 큰 이마땅 강에 잡아서 굽기를 했구만 미역국. 우리 소 그래 우리 소모도 오셔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우리 딸도 아들도 안 준 강어 굽기를 했어라. 1년에 한 번씩만 오셔. 작은 섬 소모도는 봉사의 손길도 필요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정도 그리웠습니다. 안무가? 어,
좋아서 좋아서 안 먹어. 아, 내가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안 먹어. 몰라서. 이거 갖고 가서. 어머 어떡해. 이거 갖고 가서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 나 우리 성이니까 조금에 더 많이 주면 좋을 걸. 고맙습니다. 네, 조금이다니까. 맛있게 잘 나눠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또 오시면 네. 내가 많이 준비해 놓을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어요.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올 기회 있으면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사랑해, 사랑해. 고맙습니다.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요. 그날 소모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큰 배가 작은 점으로 보일 때까지 오래오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